안녕하세요. 초당공방의 공예작가 나경입니다. 프랑스 자수 기초 스티치를 배우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는 동앤쇼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앤쇼 스티치는 면적을 채울 때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스티치 기법입니다. 초보인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꽃잎이나 나뭇잎, 건물, 면적을 채울 때에는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놓으면 아주 좋답니다. 동앤쇼 스티치는 길고 짧은 땀을 연속으로 놓는 스티치 기법입니다. 원단에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사각형을 3등분해서 그려주세요. 동앤쇼 스티치도 중앙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완성되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바늘의 실 색상을 진한색, 중간색, 연한색 이렇게 끼워놨어요. 3등분을 이 실들로 설명을 할게요. 진한색 실로 중앙부터 놓을게요. 고리를 만들어 시작을 해주세요. 저는 두 가닥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3등분 한 곳으로 길게 한 땀을 놓아주세요. 바로 옆으로 짧은 한 땀을 놓아주세요. 길게 한 땀, 짧게 한 땀, 이렇게 반복해서 사각형을 채우세요. 다 채웠어요. 왼쪽으로 다시 짧은 땀을 놓고 사각형을 채워줄게요. 1단을 다 놓았어요. 이번에는 실을 중간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중앙부터 놓아주세요. 2단은 길게 한 땀, 길게 한 땀 이렇게 1단에서 짧게 한 땀 놓은 곳을 길게 한 땀씩 놓아주세요. 오른쪽 놓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2단도 놓아주세요. 3단도 2단처럼 길게 한 땀씩 채워주세요. 3단까지 다 놓았어요. 3단을 보면 아래에 길게 놓은 땀 사이가 비었어요. 사각형에 맞춰 짧은 땀을 놓으세요. 연한 색으로 짧은 땀으로만 사각형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사각형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사각형이 세 가지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되었어요. 꽃잎을 놓을 때 이렇게 진한색부터 연한색까지 실을 바꿔가면서 놓으면 입체적인 느낌으로 꽃잎술을 놓을 수 있답니다. 동앤쇼 스티치는 면적을 전부 채워주는 스티치라서 너무 힘을 줘서 실을 잡아당기면서 놓으면 원단이 울게 됩니다. 술을 놓는 손의 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원단이 울고요. 너무 약하게 실을 잡아당기면 실들이 서로 퉁기고 올라오면서 수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평평하면서 숫결이 고르게 나올 수 있는 장력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적당한 힘 조절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많이 놓아보고 내 손의 힘 조절 능력을 키워줘야 동앤쇼 스티치에 가지런하게 놓은 예쁜 꽃잎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자수가 예뻐집니다. 이번에는 꽃잎 모양으로 그려서 놓아볼게요. 꽃잎 한 장을 그려주고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게요. 꽃잎은 물결 모양으로 3등분을 내서 그려주세요. 농 앤 숏 농 앤 숏 반복해서 놓아주세요. 꽃잎은 테두리 부분을 농앤숏의 규칙을 꼭 지켜서 놓지 않아도 됩니다. 꽃잎의 테두리를 자연스러운 꽃잎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 길게 놓아서 둥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수를 놓아주세요. 꽃잎 부분은 테두리를 어떻게 표현하나에 따라 꽃잎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동그랗게 나오기도 합니다. 2단도 사각형처럼 똑같이 놓아주세요. 3단도 사각형처럼 놓아주세요. 긴 땀으로 꽃잎 오므라드는 부분은 적당한 길이로 너무 한 곳에 모아지지 않게끔 놓아주세요. 4단 부분은 꽃잎이 뾰족하니까 너무 뾰족한 부분이 겹치지 않게 놓아주세요. 끝까지 가지 않고 조금 한 번은 끝까지 가고 한 번은 반 정도 오고 이렇게 끝부분이 겹치지 않게끔 놓아주세요. 끝부분 농앤숏을 잘 놔야 끝이 도톰하게 쓰지 않습니다. 색깔이 세 칼라로 놓으니까 밑에 꽃잎 진한색부터 위에 연한색까지 표현이 되죠. 그리고 놓다가 빈 곳이 보이면 숏스티치로 한번 놔주시면 돼요. 직선과 곡선으로 농앤숏을 다 놓아봤어요. 꽃잎도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지금까지 배운 스티치로 예쁜 꽃자수를 놓아볼게요. 오늘부터는 작은 꽃 모음을 놓아서 작은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원단에 놓을게요. 꽃들은 하나씩 하나씩 피워볼게요. 스티치가 계속 될수록 예쁜 꽃들이 늘어나요. 꽃자수가 많아지면 예쁜 소품도 만들어봐요. 항아리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아줄게요. 곡선이라 짧게 곡선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짧게 놓겠습니다. 항아리 안을 다닝 스티치를 조금씩 놓아서 음영을 표현을 해줄게요. 화분 밑에는 새틴 스티치로 무게감을 줄게요. 약간 사선으로 새틴을 채울게요.
가벼운 새틴 스티치입니다. 화분은 다 놨고요. 꽃잎과 나뭇가지? 꽃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또 표현을 해줄게요. 가지는 백스티치를 놓겠습니다. 꽃은 빨간색으로 롱앤숏 스티치로 놓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잡아당기지 않고 살짝, 너무 잡아당기면 원단이 울어요. 꽃잎 한 장부터 놓고 다음 꽃잎을 넘어갈게요. 1단 놨고요. 2단은 롱 스티치만. 다른 꽃잎들도 이렇게 채우면서 놓아줄게요. 빨간색으로 꽃잎을 다 놨고요. 중간에 포인트를 흰색으로 놔줄 거예요. 이것도 롱앤숏으로 놓을 겁니다. 저는 아네모네 꽃이 빨간색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네모네 꽃을 표현하려고 빨간색으로 놓았어요. 롱앤숏 스티치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천천히 한땀 한땀 놓아야 숫결이 곱게 나와요. 롱앤숏 스티치는 포인트가 힘 조절을 잘 해야 원단이 울지 않거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실을 돌려서 풀어줘야 수결이 고르게 나와요. 작은 꽃도 가운데 흰색으로 놔줄게요. 흰색을 다 채웠어요. 가운데는 한 가닥으로 프렌치너 스티치로 두 번 감아줄게요. 프렌치넛으로 다 놓았어요. 아네모네 꽃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롱앤숏 스티치를 배워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스티치 강의는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는 니프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기,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